주식회사 만원의 행복. MBC 간판 프로그램 행복 주식회사의 인기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만원 행복 도전자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기. 네? 어떤 도전자를 원하십니까? 예, 도전자요? 재미있고요. 이왕이면 알뜰살뜰한 그런 도전자였으면 좋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 죄송합니다. 효심도 지극하고요. 항상 밝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전자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도전자가 지금 곧 공개됩니다. 이상 MBC 뉴스 이혁재였습니다. 강한 남자로 돌아왔다. 슈퍼주니어의 울트라 파워맨 희철 강인 은혁. 슈퍼주니어 불필 수단을 이어가니 귀여운 식신 동그리 동동 신동. 다재다능한 키로 시선 집중 MBC 울트라 파워 우먼. 나만 직장인의 끈질긴 저력을 보여주마. 오케이. 어, 화끈한 유저 숙녀 아나운서 서현진. 신동대 서현진 도전 시작. 빵집안에서 빵빵한 사람 신동 발견.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요. 누구세요? 만화는 잠깐, 아직 시작 안 한 거죠? 나는 뭐 계약을 했었어요. 무슨 계약? 제가 신동 씨 뿌려준 거죠. 아니 뭘 뿌려줘요? 왜 이러세요? 그럼 신동이 뺍니다. 자꾸 이러시면. 확실해요? 꽂아준 거예요? 강희 씨가 꽂아주는 거예요. 그것 봐요. 아, 우리 가족들이 왜 그래요? 그런 설도 있어요. 강희 씨가 만원행복 작가가 아니냐. 강희 작가라는 설도 있는데. 확실한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음 도전자들이 이제 선택이 되기 전에 저랑 한번 통화를 거쳐서. 잠깐만, 일단 앉아도 될까요? 네. 아. 강인이 먼저 상대 도전자를 확인하는데요. 누구야? 서현진 아나운서입니다. 짜잔! 우와!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안 예쁘다. 저 같이 하시는 거야? 예. 저 드릴 수 있어요. 오. 자, 이거 만 원 받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빨리 나. 이거 목걸이야. 목걸이 그래? 가. 미안하다. 한편 직장인 MBC로 출근 중인 서현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 원 행복이에요. 예.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도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 원이에요? 너무 드시면 써보세요. 16,000원. 그걸 정말 다 세워봐요? 우와, 진짜 꼼꼼하시다. 맞네. 맞죠? 일단 지금 생활비 만 원 받으셨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뭐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안 쓰는 거죠. 안 쓰고 빌붙기. 평소에 그런 거 잘해요. 잘 지내요, 우리. 박수. 이건 뭐지? 드디어 상대 그래요? 도전자 사진이 전달되고 일단 확인을 해보는데요. 귀엽네. 신동 씨 맞죠? 예, 신동 씨예요. 네, 신동 씨. 마음이 드세요? 아, 저는 더더욱이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게 신동 씨가 먹을 걸 못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신동 씨한테 이제 같이 도전하시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뉴스 버전을 한번 해볼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MBC 뉴스 서현진입니다. MBC를 대표하는 예능 프로그램 만원의 행복에서 서현진 아나운서와 신동 씨가 함께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아, 서현진 아나운서의 압승이 예상되는데요. 그렇죠, 신동 씨?